바닥에서 쉴 새 없이 흙을 퍼내는 사람들. 주택가를 덮친 흙더미에 차는 납작하게 찌그러졌습니다. 뭐 와그릇하는 소리 나자 뭐 한강이 대비더라고 뭐 비는 그저 이제 한참 왔고 무너지고 나서도 비가 많이 물이 많이 내려왔거든. 뭐 소리는 들었지. 폭우로 침수된 주택에서 주민과 반려견이 고립됐다 구조됐고 물바다가 된 도로에서도 미처 빠져나가지 못한 차량들이 구조됩니다. 지난 24일 새벽 경남을 지나간 태풍 오마이스가 남긴 피해입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소방당국에 접수된 피해만 200여 건. 당분간 가을 장마도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어서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연이은 폭우에 약해진 집안으로 산사태 등 추가 피해도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주의 또 주의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도복을 입은 학생을 품에 안고 건물을 빠져나오는 소방대원. 깜깜한 현장에서 혹여 다칠까 다른 대원들은 학생을 구조한 대원의 발 앞을 손전 등으로 밝혀줍니다. 지난 25일 오후 양산 물금의 한 5층 상가 건물에서 발생한 화재 현장입니다. PC방과 병원, 태권도장 등이 입주해 있어 구조된 인원의 상당수가 학생들. 5분 만에 현장에 도착한 소방대의 긴박한 활동으로 건물에 있던 시민 22명이 모두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었습니다. 현실판 마블 어벤져스 소방대원분들 언제나 감사드리고요. 아, 이 화재, 재발을 막기 위한 정확한 원인을 현재 조사 중입니다. 지난 25일 깊은 밤 김해 주택에서 발생한 화재. 뿌옇게 찍힌 사진이 당시 상황을 알려줍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소방서 추산 재산피해액만 4천만원. 연이은 비 소식에도 화재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화재도 주의 또 주의해달라고 당부 또 당부드립니다. 지금까지 한 주간 사건 사고였습니다.